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정 계산하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이에 앞서서 완전음정은 1458, 장음정은 2367 암기를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래 있는 것이 문제고 위에 있는 것이 힌트입니다. 힌트. 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도까지의 거리를 같이 한번 계산해 볼 건데 배경음악을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거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하고 도는 같은 위치니까 완전 1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쉬우니까 바로 생략을 할게요. 완전 1도. 자, 두 번째, 도에서 레까지의 거리인데, 자, 이 음 계산할 때는 도에서 레까지는 총 음이 몇 개예요? 두 개니까 일단 2도긴 2도인데 장 2도냐, 단 2도냐, 뭐 감 2도냐, 증 2도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레까지의 거리를 한번 피아노 음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화면을 보시면 제가 도라는 음을 만들었고요. 얘를 레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그럼 도하고 레까지의 거리에 사이에 있는 음은 뭐죠? 도에 샵이 있겠죠? 그래야 하나 올라가면 레가 되는 것처럼 총 도, 도샵, 레. 그래서 총 도에서 레까지는 반음이 두 개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도를 샵 시켜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 도샵, 레가 됐죠? 그래서 나를 시작점으로 하는 것부터 해서 반음이 하나, 마지막 최종 지점까지 반음이 둘. 그래서 반음이 총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과 음의 거리는 도에서 레까지니까 2도. 그래서 정답은 반음 두 개인 장 2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도에서 미까지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제가 미로 바꿔놓고요. 도에서 미까지 가려면 당연히 도와 레와 미 이렇게 걸쳐 가야 되니까 총 음이 3도 있겠죠. 3도. 3개. 도레미 3도. 근데 무슨 3도냐 이거죠. 그래서 반음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반음이 4개인 경우 장삼도라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 레 사이에 샵이 하나 있고요. 레하고 미 사이에 샵이 하나 있기 때문에 총 도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반음이 4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장삼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는 도에서 파까지의 거리인데요. 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도에서 파까지의 반음을 세보는 거예요. 도샵, 레, 레샵, 미, 파. 이 개수가 몇 개였죠? 숫자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 반음이 다섯 개이구나. 그래서 요 녀석의 정답은 완전 4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도에서 솔까지 또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니까 반전 5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에서 라까지. 자, 완전 5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솔에서 라까지는 솔에서 라까지의 반음이 솔샵 라니까 반음이 7개에서 9개, 2개 더 추가되겠구나. 그래서 장6도라는 것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도에서 시까지는 예, 라하고 시가 또 오는 관계니까 라, 라샵 시, 장6도에서 당연히 장7도가 되겠습니다. 반음이 두 개 더 추가됐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도에서 도까지 완전 8도. 옥타브는 반음이 12개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레에서 레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완전 1도. 자, 여기 레에서 레 옥타브의 거리는 완전 8도. 자, 첫 번째 거 끝에 거는 완전 1도와 완전 8도라는 정답을 갖고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레에서 미까지의 거리는 레, 레샵, 미니까 장 2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 미, 파 보니까 당연히 반음이 3개 있으니까, 아니 반음이 3개가 아니라 음정이 레, 미, 파 3개 있으니까 3도긴 3도인데 무슨 3도냐는 거죠. 자, 저기 또 피아노 내려서 보게 되면 레에서 파까지의 거리예요. 레에서 레샵, 미, 파. 딱 3개 있죠. 반음이 3개.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래요.
그래서 자, 장삼도에서 일단 우리 기준은 뭐예요? 삼도라는 거예요. 삼도. 장삼도에서 반음이 하나 부족한 반음이 세 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장삼도에서 반음이 하나 빠져서 이 녀석의 정답은 단삼도가 되는 거예요. 삼도이긴 삼도인데 반음 네 개인 장삼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피아노 보게 되면 레에서 레샵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반음이 네 개가 되지 않아서 장음정에서 하나 모자란 단음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삼도가 정답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거. 레, 미, 파, 솔이네요. 그럼 레부터 솔까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레샵, 미, 파, 파샵, 솔. 다또 숫자로 해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니까. 반음이 다섯 개니까 정답은 뭐다? 완전 4도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다음 레, 미, 파, 솔, 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시, 아니 솔에서 라까지 가면 온음이 딱 있죠. 솔에서 라까지. 그러면 정답은 딱 봐도 완전 5도라는 걸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레미 파솔라시 완전 5도에서 라에서 라샵 시두개 추가하니까 당연히 장 6도겠죠. 반음 7개에서 반음 9개로 늘었으니까 온음이 반음 두 개씩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레미 파 솔라 시도 레미 파 솔라 시도 한번 요건 계산해 볼까요? 레미 파 솔라 시도 1, 2, 3, 4, 5, 6, 7. 어쨌든 7도라는 거죠. 7도인데 무슨 7도냐 이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도까지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반음이 10개였어요. 그럼 7도는 7도인데 장 7도는 반음이 11개여야 된대요. 근데 지금 저희는 10개밖에 안돼 있죠? 그래서 7도이긴 7도이지만 하나 모자른 정답은 단 7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에서 레는 당연히 완전 8도.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자, 미에서 미는 당연히 완전, 아이고, 완전 1도. 자, 그 다음에 미에서 파는 미파, 2도이긴 2도인데 미에랑 파랑은 반음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반음이 두 개인 장이도보다 하나 떨어져야 되니까 얘는 정답이 단 2도가 되는 거고요. 자, 미, 파, 솔. 자, 3도긴 3도인데 미에서 파 반음이 하나고 파에서 솔 반음이 두 개. 그러니까 반음 네 개인 장삼도가 될수 없어서 이 녀석도 단삼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미, 파, 솔, 라. 미, 파, 솔, 라. 4도의 관계인데 반음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 거죠. 미에서 파 하나, 파, 솔두 개, 솔, 라두 개. 총 다섯 개니까 완전 5도. 예, 키보드 컨트롤이 좀 좋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미, 파, 솔, 라, 시. 당연히 여기 라에서 시까지니까 이게 온음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딱 봐도 아까보다 온음으로 거리가 멀어졌네. 완전 5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도. 시도는 반음이죠. 그러면은 원래 6도는 장6도인데 두칸 올라가야 되는데 시도는 한 칸이네. 딱 봐도 단 6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도하고 레는요? 지금 어떻게 됐죠? 도, 도샵, 레. 그럼 여기는 그러면은 온음이니까 장7도일까? 하면은 틀리게 돼요. 왜냐? 단에서 두칸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 7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거는 완전 8도이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당연히 첫 번째 완전 1도. 두 번째 파솔 2도이긴 2도인데 반음이 두 개. 아, 장이도 이런 식으로 파솔라 반음이 없네요. 아, 반음이 아니라 온음이 두 번이네요. 그러니까 장 3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파솔라시 오 좋습니다. 자, 이제 4도이긴 4도인데 완전 4도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파로 만들어 놓고 시예요. 자, 이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요. 여섯 개. 반음이 여섯 개인 친구는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솔라시니까 4도이긴 4도인데 무슨 4도냐? 반음이 여섯 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음정인 완전 4도였던 반음 다섯 개보다는 업이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증4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솔라시도 당연히 이건 사실 완전 5도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나중에 이게 빨리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반음이 일곱 개니까 완전 5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 거리감을 보면 계산이 빨리 돼요. 그러면 도에서 레까지는 지금 뭐죠? 온음이죠. 여기 도와 여기 레까지 온음 시작점은 다 동일하니까 완전에서 온음 추가되면 뭐예요? 장이 되겠죠. 장 네 장육도 그다음 레에서 미도 온음이니까 장칠도가 될 것이고 당연히 마지막은 완전 8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 솔라인 한번 보면 당연히 완전 1도. 솔라는 반음이 2개, 장 2도. 솔라시 반음 4개, 장 3도. 솔라시도, 여기 이제 잘 살펴봐야겠죠. 반음이. 솔라시까지는 반음이 4개인데 시도가 반음이 1개이니까 총 5개. 완전 4도. 자, 그 다음에 솔라시도레. 네, 당연히 완전 5도. 네, 솔라시도레미, 장 6도. 또 솔라시도레미 파 여기는 장 단이네요. 단칠도. 자, 왜 단칠도인가? 미에서 파가 반음이었죠. 반음. 네, 온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한번 계산해 보면 솔로 낮춰주고요. 파로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네요. 10개. 장칠도는 반음이 11개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11개가 안되고 10개였죠 그래서 장칠도에서 1개 떨어진 단칠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은 완전 8도. 네, 이런 식으로 또 라도 계산해보면 첫 번째 건 완전 1도. 자 이게는 온음이죠. 얘네 온음 장 2도. 라시도 시도의 반음 하나 있으니까 단삼도. 라시도레 얘는 뭘까요? 라시도레 자 낮춰볼까요? 라시도레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 그러니까 완전 4도.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레에서 미까지가 온음이죠. 그러니까 완전 5도. 자 미파는 그럼 반음이래. 반음 완전 5도에서 다음 거가 반음 상태니까 반은 단. 자 여기서는 온이 됐네요. 단이지만 단에서 온이 됐기 때문에 단칠도. 네, 그 다음 마지막은 당연히 완전 8도. 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좀 천천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당연히 완전 1도고요. 시하고 도. 2도이긴 2도인데 시도는 둘이 반음이죠. 반음이 몇 개예요? 하나. 그러니까 장 2도보다는 반음이 하나 줄어든 단 2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 도, 레 가볼까요? 시, 도, 레. 자, 시에서 도 한 칸, 레, 도샷, 레. 네, 그래서 총 3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반음이 3개 있습니다. 3개. 그러면 반음이 4개 있어야 장 3도인데 저희는 시, 도, 레. 3도는 3도지만 반음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도 결국엔 단 3도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 도, 레, 미. 자, 시, 도, 레, 미. 시에서 미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니까 뭐예요? 반음이 다섯 개. 여기는 완전 4도. 자, 미하고 파. 여기가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네, 요거 때문에 거의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네, 이번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를 맞춰볼게요. 시. 시를 내려봅니다. 시, 그 다음에 위에는 파. 네, 시에서 파까지. 시, 도, 레, 미, 파. 5도긴 5도네요. 5도. 그쵸. 시에서 파까지는 5도. 자, 5도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5도는, 완전 5도는 반음이 7개인데 우리는 몇 개인지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개네요. 완전 5도보다 반음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완전 5도는 여기 달려있는데 여기서 반음이 줄어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감 5도가 되겠죠? 정답은 네.
시도레미파 5도긴 5도인데 반음 개수가 하나 완전 5도보다 적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감 5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레미파솔 C에서 솔까지 만들어 놓고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개네요 여덟 개 어 여기 여덟 개 이래요 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보다 완전보다 높고 장보단 낮은 요 여덟 개라는데 우리는 지금 뭘 먼저 계산해야 되냐면 얘가 6도라는 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시도레미파솔 아 6도긴 6도인데 6도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반음이 근데 8개다 그러면은 장 6도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도 정답은 단 6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도레미파솔라 7개죠 7개 7개인데 과연 반음이 몇 개 있나 체크를 하는 거죠. 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0개 그러면은 우리 7도이긴 7도인데 하나 더 부족하니까 7도에서 빠져주면 단 7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은 완전 8도겠죠 옥타브니까요. 이런 식으로 음정 간의 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오그먼트에 대한 이해와 다이아토닉 코드를 만들어보고 또 서스펜디드라는 코드도 서스포 코드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